네, 안녕하십니까, 토비입니다. 오늘은 겨울 코디 세 가지 정도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TPF를 좀 나눴거든요. 뭐 작업하기 편하고 평소에 즐겨 입는 것과 좀 추우니까 야외 활동할 때 패딩이라든가 친구들 만날 때좀 멋들어지게 입을 때 코트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좀 TPO별로 한세 가지 정도 아웃핏을 준비했으니까 그거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아! 그러면 선크림부터 발라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가서 그냥 예 그냥 카페 가서 이제 예 카페 가서 그냥 편집할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 편하게 입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M65 PC 테리파카를 활용한 아웃핏입니다. 굉장히 편해 보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날은 가볍게 동네 산책 조금 하고 카페 가서 작업할 예정이라 이렇게 편하게 입었습니다. PC 테일파카는 진짜 국밥 아이템입니다. 휘뚜루마뚜루 입기 너무 좋고 매년 손이 자주 가는 아이템 중 하나예요. 만약 아직 없으시다면 하나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격대는 저렴한 것부터 진짜 엄청 비싼 것까지 다양하니까 이것저것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착용한 M65 PC 테일파카는 이번 시즌 스틸레스의 제품입니다. 대충 보면 막 특이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자세히 보면 색감도 독특하고 소재감이 특이해서 부드럽고 오묘한 광택감이 도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안에 라이너 자켓을 결합해서 입고 있는데 추워지기 전에는 각각 단품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날이 쌀쌀해지면 결합해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너무 좋습니다. 바지는 작년 유니클로 U 여성 라인 제품 라운드 진입니다. 보시다시피 핏이 굉장히 낭낭합니다. 남성 라인 와이드 핏보다 더 낭낭하고 생지인데 너무 빳빳하지도 않아서 편하게 입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니클로 여성 라인은 남자가 입어도 괜찮은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발은 뉴발란스 991, 저는 개인적으로 990, 991, 992, 993 이런 메이저 라인 중에 네이비 컬러는 991이 가장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비 컬러는 991로 구매했고 당연히 착화감도 좋습니다. 메이저 라인이니까 엄청 편해요. 아 그리고 굽도 993보다 높은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잘 저었네요. 네. 네, 이렇게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고 짧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착용 중인 후드 집업은 작년 카키스 제품입니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엄청 짱짱하고 빳빳해서 단단한 느낌이 드는 후드 집업입니다. 후드 집업을 제가 많이 구매해봤는데 흐물흐물 이게 힘이 없으면 한 차례 입고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했던 제품입니다. 하나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지퍼가 2A가 아니라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두 번째는 패딩을 활용한 아웃핏, TPO는 야외 활동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야외에서 촬영을 하기 위해 패딩을 착용했고요. 그러니까 멋보다는 실용, 저한테는 근무복 같은 아웃핏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이제 감기도 잘 안 났다 보니까 이렇게 겨울에 밖에서 촬영할 때는 따뜻한 게 최우선입니다. 근데 저는 또 그래요. 이렇게 야외 활동이 아니더라도 근무할 때라면 편한 게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겨울 전투복이라 하면 당연히 패딩이겠죠. 편하고 따뜻한 게 최고입니다. 제가 착용한 제품은 노스페이스의 힘다운 파카라는 제품인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모자는 탈착했습니다. 제가 후드 달린 걸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모자는 진짜 한파가 아니면 잘 사용하진 않아요. 아 그리고 겨울이 되니까 이 제품 사이즈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저는 M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일부러 살짝 오버하게 구매했는데 안에 껴입기도 편하고 어벙한 느낌으로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로 눕시랑 빵빵함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비교도 안 될 만큼 빵빵합니다. 진짜 따뜻해요. 안쪽에 맨투맨을 착용했는데 이 제품은 캐피탈의 스마일 맨투맨입니다. 아 근데 지금은 이 스마일 모양이 조금 바뀐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니트 셔츠 이런 것보다 편한 건 역시 스웨트셔츠가 편합니다. 다음으로 바지는 나나미카 와이드 치노 팬츠입니다. 항상 저렴한 치노 팬츠로 여기저기 헤매다 이번에 정착한 제품. 그만큼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살에 닿는 텍스처도 너무 부드럽고 떨어지는 핏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차르르 떨어지는 게 너무 예쁘죠. 그리고 무엇보다 치노 팬츠를 구매할 때 자신이 원하는 색감 찾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 나나미카 와이드 치노 팬츠는 제가 딱 원하던 색감이라 너무 예쁘더라고요. 신발은 뉴발란스 990 V3 트리플 블랙. 근데 살짝 차콜 느낌이죠? 이게 너무 오래 신어서 색이 빠진 겁니다. 다시 염색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보다 보니까 이것도 이 느낌대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신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트를 활용한 아웃핏입니다. TPO는 친구들과 약속이나 중요한 자리, 맨날 이러고 촬영하느라 이렇게 입을 일이 잘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착장이에요. 그래서 코트를 구매할 때는 이것저것 가장 많이 따지고 구매합니다. 착용하고 있는 제품은 그라프 페이퍼의 울 캐시미어 코트입니다. 작년인가부터 단종이 됐는지 이 제품은 안 나오더라고요. 이 코트는 캐시미어가 혼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겁습니다. 근데 그만큼 보온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캡틴 선샤인의 트래블러 코트처럼 단단한 가본 느낌이 드는 그런 코트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미어 혼용이라 텍스처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발막한 느낌의 코트지만 이렇게 소매 아웃포켓처럼 일반적인 발막하는 다른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코트는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사서 오래 입는 게 이득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를 하는 만큼 맨투맨이 아닌 니트를 착용했습니다. 일명 복니트라고 해서 유명했던 니트인데 16년도 유니클로 르메르 콜라보로 처음 나왔을 때 구매한 니트입니다. 근데 아직도 보풀 하나 안 피고 너무 잘 입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바지는 오라리 와이드 데님 브라운 컬러. 이런 논워싱의 데님이 실루엣을 잘 지켜주는 빳빳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착용했을 때 불편하지 않고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또 사각거리는 텍스처감과 이 광택감 때문에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신발은 뉴발란스 993. 얘는 진짜 만능이에요. 안 어울리는 옷을 찾는 게 힘들 정도로 여기저기 다 잘 어울리고 너무 편해서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신발입니다. 아마 993 그레이는 조만간 한 켤레에 더 구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겨울 코디 세 가지 정도 누구나 하나 정도씩은 다 있을 법한 그런 아이템들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 뭐 궁금하셨던 분들, 뭐 구매하시고 싶었던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엠니고피시 테일파카 패딩, 코트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거 아니어도 돼요. 뭐 엠니고피시 테일파카 파는 데 많잖아요. 뭐 그런 데서 하나 구매하시고 뭐 패딩도 힘다운 아니라 그냥 검은색 블랙 패딩을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발막한 코트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발막한 코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스타일링 하시는데 코디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제 영상 보시고 구매하시려던 아이템이 있다면 참고 정도 정보? 참고 정도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반응이 좀 괜찮으면은 앞으로 제 코디를 이런 식으로 모아서 한번 영상으로 자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날씨가 좀 따뜻해졌는데 그래도 방심하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